기도드립시다. 복을 주고 싶어서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범하고 죽었던 저희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서 하늘로 가도록끔 삼대 절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에만 복이 내리고 에서의 집은 사망이 오는데 에서를 따르지 말고 야곱을 본받고 야곱의 도를 거쳐서 시온산 정부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의 때 극도로 큰 시험이 우리를 덮치고 있나이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피와 증거의 말씀에 목숨을 바쳐야 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은 복음의 완전성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만 완전이지 피조물은 불완전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는 창조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는데 복음으로 왔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노지.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께서 내게 성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이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 70주 가운데 69일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끊어졌습니다.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런데 한일의 절반에 재림할 때에 이제 남은 자 되렸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아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메시아는 이제 사명이 뭐냐? 이사 7장에서 유다 원수 없애 징조는 전혀 잉태인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인데 일을 두 가지 하십니다. 유월절 제사 드리고 초막절 심판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아무나 못 믿어요. 가난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5장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죠. 예수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가 있고요 가난이 있어요. 에서는 부자고 야곱은 가난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것이 꽉 차면은 죄의 부자요. 그런데 마음을 정리하고 가슴을 치고 호라나는 공고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것이지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마귀의 집에 예수가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멸망의 자식이 있고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예수 믿을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예? 구원 받기로 작정 사람이 나와 있어요. 예지여정에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의 본자수는 잘라버리고 동서남북 이방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러드린 것이 천국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예수가 기쁜 소식이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인간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고 일을 해도요 사람을 구원 못해요. 자, 범죄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소식은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40장 3절 유대 강야에서. 그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가 엘리야를 와서 회개를 외치고 사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 누구요? 당신이 엘리야요? 그리스도요? 누구요? 그때 요한이 대답했죠. 예?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40장 3절 유대의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우리 재단도 학계에서가 예언한 구이사 스룹바벨 재단이다 해도 아무나 못 믿어요. 믿을 사람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서요. 어디서요?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 동네 가서 안식일 날 설교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나를 보내사 자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성자를 이 땅에 정한 때에 보냈다. 성경대로 보냈다. 처녀 몸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또 애굽에 피난을 갔다 오고 하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다. 부활해서 하늘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율법을 읽고 듣는 사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하고 통회가 나온다고요. 로마서 7장 24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 자유가 없어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포로, 몸의 포로, 죄의 포로, 율법의 포로, 세상의 포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자살해요. 그 예수를 만나면 해방을 받아요. 해방,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영적 상태. 자유하니까 육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예수 빛을 받고 마귀한테서 풀려났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치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이 지약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천국이요. 그래서 1번 천국이 왔어요. 그 다음 예언의 말씀을 비추면은 2번 천국이 몸의 천국이 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악을 지하면 세 번째 천국, 땅의 천국이 오고, 그 다음 천년이 차면은 네 번째 천국, 무궁세계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천국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걸어다녀요. 천국이 걸어다닙니다. 예?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아버지 집에 보좌 우편에 계시죠. 곧 오십니다. 오실 때 만나잡고, 예언의 등불을 들어라. 미련한 처녀들아,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만나고 못 만난다. 다섯은? 마태 25장이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혔다. 아담 해와가 뱀한테 갇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러 왔다 이 말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응? 여호와가 날을 정했어요. 은혜 주는 날, 심판 날. 자, 은혜 주는 날은 정월 14일 유월절 즐기고 심판 날은 7월 15일 초막절. 그 인종 가을에 알곡 족정이 갈라놓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표면적으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연종의 연말에. 그래서 기독교는 3대 절기로 회복을 받습니다. 자, 영혼은 유월절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택한 자를 영혼 구원 주셨고, 종말의 육체 구원은 14만 4천과 흰무리들만 육체가 변화받고 이 땅에 천년을 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은혜해 점찍고 이 천년 있다가 심판한다. 응? 신은
억울함 당했죠. 갚아주지 않았어요. 주님 올 때 다 갚아주신다 해서요. 그 예수 위해서 욕먹은 사람들, 핍박받고 물질을 바친 사람들 다 보상해서 돌려줍니다. 신원한다. 신원도 전파라고 했어요. 은혜도 전파. 그 소식이 두 개입니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사 40장에 기쁜 소식은 유대 강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 다음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하자로 오실 것인데 그의 손에 상급이 있다. 또 보응도 있다. 예, 쉬는 날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으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자, 기뻐하는 사람 해당한데요. 지금 기쁘게 사는 사람 가짜요. 핍박받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그래서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느니와 내가 필경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네가 낮아져서 신접한 자같이 땅에서 네 말소리가 지글거리리라. 예, 재림주 만날 사람들은 지금 슬퍼요. 사방 에워싸여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멸시당해요. 짓밟혀요. 잠시 버려요. 내가 필경 너를 괴롭게 하리니.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왜 괴로움을 줍니까? 이게 시련의 시기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멸류관 주려고, 하관을 주려고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그게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에게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틀거리는데 이 이사야서를 들으라. 내가 분노의 잔을 벗겨주리라 그랬어요.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이 복이에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지금 교회들은 슬픔을 피해서 기쁜 쪽으로 가는데 거기 WCC인데 마귀 미혹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뱀새끼는 와서 결코 안 죽는다. 가짜 기쁨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따라갔죠. 하와가. 타락이 됐어요. 오늘 기득의 타락도 기쁜 쪽으로 가면 타락이에요. 인본주의로 솔로몬이가 기쁜 쪽으로 갔어요. 협상하고 두로바 손잡고 성전 짓는데 금과 백향 못 갔다가 프리메이션하고 애굽에 장가 가서 금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부귀영화가 차고 넘쳤어요. 응? 1년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요. 엄청 부자요. 그러니까 땅에 그는 부자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그게 선악과 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야곱의 집이 잡혀가서 430년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어요. 에스겔 4장 5절에. 그래서 연대가 차니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내서 다시 성전 짓고 영광을 받았어요. 그 고진감래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고난이 오고 그 축복이 와요. 그래 구약을 종말로 보여줬으니 구약의 역사서나 예언서를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았어요. 이 길이 주님 만나는 길인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게 슬픔을 당해야 돼요. 이 슬픔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자동 케이스로 마귀가 와서 마실 정도를 괴롭혀요. 찔러요. 막 발로 차고 욕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줘요.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은 마귀 종이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 종일까요? 예수님 종이지.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옛날부터 계속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초막절에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데 슬픔을 대신한다.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 우리는 땅에 근심이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근심이 많아요.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유다 땅에는 영육간의 고난이 많아요. 옛날 유다도 사방 애워 쌓이고 잡혀갔다 돌아오고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이 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유 없이 고통받았어요. 어젯밤에 경주 지진은 5.8인데 굉장히 강한 지진이요. 막 전국이 흔들려. 예? 난리가 났어요. 모르고 잠만 잤죠. 막 집이 흔들린다, 이렇게, 땅이. 그래도 아직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북쪽에는 핵실험에서 땅이 흔들리고, 남쪽에는 지진이 흔들고, 우리나라는 흔들리는 흔들리는 나라다.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는 내 것인데 내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저 얼음이 와야 하나님 바라보지. 얼음 안 오면 세상에 마음 뺏기잖아요. 자, 4절은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복을 줬어요. 그 기업의 완전성입니다. 야곱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산업이라요, 기업이라 했어요. 이사야 19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아담의 범죄로 땅이 황폐가 됐어요. 6000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다시 세워주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게 70주 회복이에요. 예로부터, 옛날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무너졌어. 뱀이 무너뜨렸어. 그래서 뱀은 용이 됐고, 아담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을 잡고 아담을 살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완전성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황폐한 성읍과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는 완전하게 건축, 무겁게 중수한다. 외인은 서서, 이 외인은 이방 족속들인데 바깥에 자거든요. 바깥 사람들, 부신자들, 저 5개월에 많이 돌아와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너희는 야곱의 집에.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것이나. 그 천년 시대가 회복되면은 야곱은 통치권만 가지고 왕도를 하고 5개월에 돌아온 신무리들이 주로 러시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천년 시대 가서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양젖 소젖을 갖다 바치고 야곱을 봉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냐? 주인공이야. 야곱이요. 열두 지파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제사를 드린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려서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지파가 바뀌어졌어요. 유다 지파로.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유다 지파거든, 저 레위 지파거든요. 그게 구약은 신약으로 계획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이 계획이 됐어요. 구약은 아브라함의 열두 손자들, 영육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표면적이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되게 했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입니다. 그 제물이 짐승의 피에서 예수 피로 바뀌어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지고, 응? 이스라엘이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장수하냐고 뭐 진리가 자유고 뭐 하지만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라고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허감에 빠져서 믿을 때부터 예수 믿어놨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심판 심판 없다고 막 덤벼듭니다. 심판은 이방이 받지 왜 교회가 심판 받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와 종들에게 이 예언을 허락했으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 피로 예언은 육체의 심판, 육체 구원, 육체 심판. 그래서 마태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환란 올 때에 예수님이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지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있어 그래서 환란을 감해 준다고. 그게 초막절 육체 구원입니다. 천국법 끝나면은 다니엘서 보라니까 다니엘서 때로 거룩한 강단에 미우물건이 오라 미우물건 그리스인지가 WCC가 그래서 WCC를 피한 사람은 한란을 피해서 보호받고 WCC를 따라가면은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왕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은 종을 세 직분인데 예수님이 통일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 복입니다. 응? 대통령을 받드는 사람이 청와대 사람들이죠.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통령 신임을 받고 일할 사람 뽑았었지요. 하나님도 당신의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정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긴 사람만 가서 영원히 왕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구의사의 봉사자, 예? 스룹바벨 단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열두 제자 사도가 됐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예? 복받았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1차 부활에 세세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 영육간에 복받았습니다. 또 구의사에 쓰임받는 사람 예? 복받았습니다. 이 제단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써야 되겠어요. 그 알게 모르게 불려와서 쓰임을 받아 복받았어요. 지금은 핍박밖에 받아서 가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눈물이 오고 슬픔이 오고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런지 내가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련을 시켜 연단을 시켜 고난의 풀무에서 자 48장 10절에 무슨 풀무? 고난의 풀무 그 고난이 왔어요? 현재 왔어요? 몸이 떨려? 몸이 아파? 눈 좀 떠가요. 몸이 아파요? 몸이 고난이요. 병도 와요. 연단을 시켜요.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뭘 주신대? 응? 새 힘. 새 힘은 일곱 명이요. 그 죽인 줘야 되는데 그냥은 못 주고 원인을 만들어 놓고 네 할 일 네 하라. 나도 할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래. 죽도록 충성하래. 예? 죽도록 놀래요? 죽도록 놀아버리라? 아니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주님 제단에 보탬이 되고 일한다는 것이 왕권이 오는 그 길입니다. 알았어요? 그 마귀가 가만 두겠어요? 밀어붙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지고 솔로몬이 넘어지고 그 하나님이 야 사탄아 한 밀어붙여봐. 알았어요? 요배 집에 가서 밀어붙여라. 밀어붙였어요. 집이 무너지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어.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보태가지고 배나 더 줬어요. 그거 봐. 그렇게 마귀가 오면은 축복이 온다는 통로예요, 통로. 그 공산주의는 마귀 정권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부자 잡아먹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사람 죽이는 것이 공산당 사상이요. 뱀의 사상이요. 예수님 반대로 내가 죽지. 내가 고난 받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복음이라 그 말이죠. 자,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또 먹는 건 옵니다. 하도 배고파서 고난당했으니 어디 시큼 먹고 가자. 그래서 동방역사 5개월에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고 자랑 받아야 돼요. 야곱을 택한 것은 영광을 돌려라. 근데 선악과 뭔가 질이 있으니까 못하니 뽑아주려고 고난의 풀무에 던져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 다윗은 하나님 나요 지금 쫓겨났어요. 나 지붕에 참새입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시편이 누구냐? 왕권 받는 다윗의 왕국, 예수 왕국에 가는 길이요. 그 시편 22편에 예수님도 버림받고 가서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요. 사람의 해방거리, 비방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갑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내 살은 총빌 같아서 녹아집니다. 많은 항소가 나를 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기도. 우리 대신해서 짐을 져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 받을 목적인데 이제 최후로 초막절에 오는 종들은 열방의 재물도 주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60장에 그랬지요. 무거운 것은 배로 실고 오고 비둘기같이 가벼운 것은 비행기를 실고 오고 너를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파멸을 시키겠다. 주권자 고레스 동방역사 동방독수리를 노르면은 파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 얻으려면은 하나님 보낸 종 고레스를 알아야 돼요. 고레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그럼 수치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하고 죄 짓고 수치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 수치가 막 태산까지 쌓였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덮으니까 수치가 싹 없어지고 왕국이 회복됐다고요. 믿습니까? 그 사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죄 많이 지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다시 세워주느냐 그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이 허물과 죄를 안 본다 이게요. 내 눈에 안 보여 이상하게. 왜요? 예수님이 죽고 갔어요. 예수님 우리 부족을 우리 죄를 대신 죽고 가셨다고요. 어디로요? 골고다로 가셔서 골고다로. 그래서 십자가 찬송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거 유대인들 몰랐어요. 예수가 죄 짓고 심판받고 죽은 줄 알았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가 없어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해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진노. 진노의 법이라 그래서요. 그 진노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 놓은 것이 예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래서 수치 대신에 배나 받는다. 영광을. 그러면 예수 때문에 좀 부끄럼 당하고 수치 당해도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 가야 돼요?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능력도 받아요. 예? 생각밖에 뭐 고통이 와요. 욕을 먹어요. 즐거워할 것이라.
하여튼 초막절 되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크게 드러내냐. 막 짓밟히고 쫓겨나고 욕먹고 하여튼 이름이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 영광으로, 왕권으로, 면류관으로. 그리하여 그래가지고 고토에서 이 고토가 에덴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시는 목적이 영광 열매 맺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맹세, 야곱의 열두 지파 인맞는 역사, 첫 열매. 고토에서 배나 얻고, 배라는 것은 넘치게 우리 생각 밖에 땅의 왕권, 축복을 배나 주겠다. 그럼 고난도 배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의 대장인데. 응? 그래서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 창조 목적이 이것이에요. 첫 아담은 뱀에게 속아서 망가졌어도 두째 아담이 와서 회복시킨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세는 복음 받은 게 아니요, 율법 받았지. 그게 율법 속에 예수가 기다립니다. 내가 때가 되면 간다. 69일에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일 교훈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난의 풀모가 와야 축복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고난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생각하다 그 기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예?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해요. 마귀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땅에 강대국들은 다 용이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육자백이요. 그 시커 살아도 지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31장에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공의. 무릎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와도 네 스승은 숭비지 않고 이리로 가자 정론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 왕국에는 예지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람이 못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복줄 것이니 이 예언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들어라. 응? 그 자손을 열방 중에서 그게 야곱의 집에 자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온 세계 중에서 열방 중에서 나옵니다.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후손 그게 천년시대 되면요 시원장 정부의 열두 지파 왕손들 보석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 부르고 이방 백성을 와서 봉사하고 야 저분들은 왕권의 백성이다 이렇게 찬송하게 돼요. 알려줘요. 후손들 만민 중에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럼 하받은 사람도 있죠? 에서는 하받은 자손, 어디 가면 지옥 갑니다. 야곱은 복 중에 선택받고 복받은 자손. 열두 지파 계시록 7장에 인맞는 역사. 이는 학계 스룹바벨 인이에요. 오늘 종말론 하는 목사님들이 학계서를 몰라요. 14만 4천 인을 말하면서도 그냥 예언만 읽으면 인이 된대. 이 사람 보래. 구약 사람 다 예언 읽었어요. 이 사람아. 예언을 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베드로요. 성신님 받았어요.
청경열쇠 가지고 청경열쇠로. 우리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환을 줘야 받지.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안 줘요. 모든 교회들은 전부 돌락한 거야. 주세요, 주세요. 안 줘요. 때 따라 주고 택한 자에게 주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 아니지. 무질서지, 무질서. 응? 그런데 이사야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꿀맛이나 꿀맛이. 자, 율법이 알고 은혜가 다르고 환난이 다르고 자, 새 시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인정하리라. 자,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예? 자, 하나님이 신으로 계시는데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독생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 영접한 사람은 크게 기뻐요. 막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뭐 몸이 흔들리고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나오고 사람이 달라져요. 성신의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부터 크게 기뻐해요. 네? 얼마나 기쁜지 사도들은 모든 재산을 한테 갖다 모아놓고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아니고 똑같이 기쁜 소식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게 행전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전부 이거는 내 집이고 저건 네 집이고 개인 재산이에요. 아, 그렇죠. 개인 재산이죠. 그래서 초막에 터지면요. 선구자들은 다 이거지 아버지 것이야. 은도금도 아버지 것이야. 학계 의장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분별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 받으면 된다. 그 일곱 명 역사지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게 왕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야 되지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 위해서 즐거움 가짜요. 잠시뿐이요. 예? 잠시뿐이요. 사람들은 땅에서 바라는 것 얻으면요 잠시 기뻐요. 응? 기쁘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히 기쁘진 않아요. 조금 가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같이 날아가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메뚜기야. 그 믿는 사람 없어요. 내가 왜 메뚜기냐고. 주인이 메뚜기라 했어. 주인이 우리 보고 메뚜기래. 이사 40장 보니까요. 또 51장 보면 너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예레미야 17장에는 우리 보고 무슨 새라 했어요? 무슨 새? 그렇지, 자고새. 아래서 설교했는데 없어서. 자고새 그거, 저, 집에 갖다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어, 붙여놔. 날마다 봐. 보고, 나는 자고새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들어. 집에 안 붙여놨지? 말 안 들어. 그건 자고새가 아이랑 같아. 자고새를 알아야 복을 받아. 자고새는 새끼를 기르는데 그게 자기 새끼야, 남의 새끼야? 남의 새끼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야. 마귀의 것이야. 그래서 다 날아가 버려. 뻐꾸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뻐꾸기 새끼 뻐꾹뻐꾹 날아갈 것인데. 또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요. 인간이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났다 없어진 아침 안개니라. 아침 안개. 아침 안개는 10시만 되면 사라져요. 해가 뜨면요. 그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초로인생이라. 풀잎에 있으리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대단한 줄 알고 끄떡끄떡 하다가 70 되면 죽어. 그러게 세상에 그 기쁨은 없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새일 창조받아서 천년시대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즐거워하지만은 선악과가 뿌리를 딱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져요. 은혜 받고 또 타락하고,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교훈이 필요해. 야, 너 스스로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해도 금방 넘어지고. 그래서 성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옷이 구원이라.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했어요. 예수가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으로 네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비유로 우리는 신부고 예수는 신랑이야. 최고로 예쁘게 꾸며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싹을 내며 땅이 저주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아서 6천년 동안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버려지가 긁어먹고 병이 들고 말라 빠지고 예? 온전치 못해요. 이제 땅이 회복되면은 천년시대는 벌레가 없어요. 한재도 풍재도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예? 천년 동안 열매를 맺혀서 사람에게 먹음 식물이 돼야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전에는 저주가 발생했는데 저주는 이제 거둬주고 여기 찬송, 의를 발생한다. 온 세계에 그것이 천년시대 예수님 왕국건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돌하리라. 그래놓고 20장 가서 용을 잡고 목 잘림받은 사람하고 짐승 표 666 이긴 사람 1차 벌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돌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몸의 천국, 땅의 천국, 천년을 누리다가 무궁쇠를 가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환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죽어
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에 근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여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 몽매한 죄인 개수들 야곱으로 택하여 위에서 복을 주시니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은혜를 주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대로 고난이 왔나이다. 성경대로 이겨야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 없사오니 남종저주에게 근세를 주소서. 666 짐승을 싸워 이겨서 시온산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